자, 오후장에서 그럼 공략해볼 만한 공략주도 굉장히 또 궁금한데요. 네.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오늘 갖고 나온 건 리오프닝 관련주를 갖고 나왔습니다. 뭐 요즘에 이제 리오프닝이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이제 주춤을 했는데 최근 들어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서부터 해서 코로나 이제 그 거리두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지난주에 코로나 이제 위험도가 이제 중간으로 이제 매우 위험해서 중간으로 두 단계 이제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일 확진자 수도 뭐 3,097명으로 일단 3,000명대로 뭐 그만큼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어저께 이제 미국 시장에서 화이자가 오미크론 관련 변이 이제 백신을 3월 달에 뭐 만들 수 있다라는 예. 뭐 그런 발표를 했고요. 또 이렇게 이제 거리두기 이제 확산에 따라서 확진자 수가 줄면서 아마 이번 주까지가 거리두기 단계가 있는데 그걸 좀 더 완화하지 않을까. 지금 뭐 아주 완화는 안 할 것 같지만 조금은 지금보다 완화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바람이죠. 네. 네. 그런 이제 기대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완화가 됐을 때는 아마 이렇게 리오프닝 주 쪽으로 다시 한번 매기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종목들이 많잖아요. 뭐 항공, 여행주, 네. 면세주 어떤 종목을 좀 보는 네, 게 좋을까요? 그중에서 백화점주를 네, 갖고 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그렇죠. 뭐 일단 뭐 대표적인 이제 백화점이 현대백화점을 갖고 나왔는데요. 일단 뭐 작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백화점 특히 이제 유통 관련주들은 이제 그 특히 이제 백화점들은 명품 판매가 상당히 작년에 좋아지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기타 의료 판매도 상당히 좀 그러니까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작년 매출 3분기까지 누적을 보면 2조 4천억, 그러니까 52% 정도 늘어났고요. 예. 영업 이익도 1,700억 으로 해서 이제 151%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 컨센서스로 보면 4분기 매출이 한 9,5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1,000억 넘는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매출이 상당히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올해도 실적 뭐 개선치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거리두기가 풀리면 다시 또 이제 백화점에 가서 또 쇼핑들을 많이 하실 거고요. 네. 관련된 이제 명품 매출에 관련된 부분하고 기타 이제 명품 외에도 이제 그 이 의류나 아니면 생활용품에 대한 판매가 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매출 같은 경우에 뭐 작년보다 한 10% 증가한 3조 7천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36% 증가한 3,700억, 그다음에 순이익도 24% 증가한 2,900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올해도 뭐 실적은 상당히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현대백화점 사실 이게 5월 달에 9만 6천원 거의 9만 7천원까지도 네, 그렇죠. 올라갔었는데 네. 지금 사실 많이 빠졌어요. 약간의 반등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최저점에 네. 비해서는요. 네,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기술적으로 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격을 9만원대에서 쭉 내려온 이후에 지금 한 6만 6천원까지 최근 빠졌었죠. 맞습니다. 네. 네, 그 이후에 한 7만원대 정도에서 지금 멈춰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장 한 0.2%대 강보합권이에요. 네. 73,100원인데 네. 일단 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12월달 이후에 지금 7만 5천원대까지 예. 옆으로 이제 한 달 넘게 횡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횡보세가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상승을 위한 뭐 힘 응축 기간이다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목표 주가는 한 어느 정도까지 네,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다라고 하면 네. 8만 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락하기 전에 뭐 이제 가격대를 본다라면 8만 원대. 지금 제가 이제 주황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좀 거래가 많은 그런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격대까지는 뭐 충분히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하락을 하게 되면 전 저점을 뭐 살게는 6만 5천 원이 되면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만 3,200원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매수 시점은 한 73,000 이하부터 분할 매수 관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8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현대백화점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